24대 대표 이의자이신 존경하는 엄교 목사님, 오늘 여호와를 찾게 된 귀한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이경재 전 장관님이신 장모님, 주상달 장모님, 유장희 장모님, 신상빈 국회의원, 이준영 장모님, 윤성원 목사님, 김민석 목사님, 서정대 공무원, 백영환 회장님, 정용만 회장님, 박재순 회장님, 김가준 작가님, 조유진 간사님, 한천설 원장님, 유수일 장로님, 손인호 교수님, 예루살렘 성가대 성령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미국, 일본, 스페인, 러시아 등 세계 각지에서 오늘 예배에 참석해 주신 한인 지도자들, 그리고 주님 안에 형제 자매 되신 내외 주민 신사 숙녀 여러분께 제12회 세계 한인의 날 기념 감사에 대해서 인사드리게 되고, 특히 성령교회에서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하며 감사드립니다. 대한민국 국가기념일로 제정된 매년 10월 5일 세계 한인의 날은 2006년에 미주 한인들이 중심이 되어 재정 총원을 주도하다 드디어 2007년 5월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대한민국의 국가기념일로 선포되었습니다. 세계 한인의 날 기념식은 물론 다른 국가기념일처럼 주무부처 한국 정부가 기념식을 하지만 대한민국 국회에서도 매년 국회 기념식을 하도록 결의되었습니다. 한편 기념일이 제정된 후 매년 기념일에서 세계 한인의 날 기념 감사 예배를 기념 행사의 제일 먼저 된 순서로 지켜왔습니다. 더불어 기념 음악회 공연 축제 등 기념 행사를 이어갔습니다. 세계 한인재단은 미주 한인이 100주년 기념 사업회를 생기한 미주 한인재단의 중심이 되고 2012년에 세계 33개국 한인재단 대표들로 결성되었고, 거주하는 국가에서 세계 한인의 날 기념 행사를 개최하고 있으며 해외 한인 동포들이 거주국에서 주인이 되기 위한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세계 한인재단은 세계 한인의 날 지정 정신을 바탕으로 기념 행사 확산을 통해 나라와 민족의 발전을 추구하고 있으며, 2017년 세계 한인의 날 기념식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개최되고, 2018년 세계 한인의 날 기념식 또한 지난 10월 5일 대구에서 개최되었습니다. 물론 본재단은 정부 기념식과 국회 기념식에도 참여하며 세계 한인의 날 기념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 오겠습니다. 대한민국은 미국처럼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국가로 이승만 박사 등 미주 한인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며 해방 미국과 유엔의 공정기관에 이어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건국되고, 오늘날 산업화와 민주화에 성공하는 인류 역사상 세계 최초의 위대한 자본주의 국가가 되었습니다. 우리 5천만 우리 한민족, 우리 민족은 우리 민족이 세웠던 수많은 나라, 당구조선을 비롯해서 수많은 역사상의 나라 중에서 대한민국만큼 위대한 국가는 일찍이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이 집사라서 대단히 위대한 국가입니다.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국가로 분단된 아픔의 분단 국가인 우리 조국 한반도가 20세기를 맞이한 우리 민족은 자유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과 행복으로 무장한
혹한과 유교와 같은 처참한 공적 선전의 등점은 더 이상 없어야 하고 지금 우리는 평화를 말하고 있습니다. 미국말에 freedom is not free라는 자유는 공짜가 아니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평화를 위하여 또 다른 외교 전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누가 평화를 위한 외교 전쟁에서 이기느냐가 진정한 평화를 우리 민족에게 정착시키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평양을 다녀오셨다고 하니까 참 기쁩니다. 우리 주님 성령님이 적당히 다녀오셨습니다.